온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 근데 똑같은 고기라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다르다는 거 인정하시죠?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삼겹살을 굽기 위해선 최적의 온도를 알아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요? 이거예요. 일반 물입니다. 마시는 물. 약간의 물만 있으면 고기 구울 줄 아네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목살도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려준다면 최적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때 고기를 굽는다. 어차피 고기서 고기라는 생각은 금지. 돼지 목살이네. 오 대박. 아 진짜? 왜? 소금이 그렇게 써? 아니 이게 어떻게 굽으면 이런 식감이 나는 거죠? 아주 저렴하고 빡빡한 고기. 저렴한 고기도 1등급 고기로 신폐소생시킬 수 있는 고기의 마법사. 오로지 고기 하나만 바라보고 연구한 세월이 거의 40년. 밤이 되면 이 달인의 합구열과 고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죠. 밤새도록 군다고 고기를. 근데 고기에 진심이세요. 잘 때도 고기 꿈을 꾸고 고기 생각에 벌떡 일어나는 남자. 딱 뺐는데 도마에 육즙이 꽉. 대박이다. 육즙은 그냥 갖다 둬도 회를 먹고 있어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이승열 달인이 구워주는 고기 맛 좀 보러 가실까요? 달인이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 새벽에도 고기 냄새 따라간 그곳에서 달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지금 원래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온 게 아니고요. 못 들어갔어요. 퇴근을 안 했어요. 가게에서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고기를 굽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게에서 숙식을 합니다. 고기 굽는 분야에도 상장과 자격증은 차고 넘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달인. 미국의 월드푸드 챔피언십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요리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바베큐 쪽 심사위원 자격증. 고기에 진심이고 자부심 많은 미국에서 달인의 심사위원으로 추대받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아시아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아시아 사람 최초 월드푸드 챔피언십의 심사위원은 어떻게 고기를 굽는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해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불 위에 바로 고기를 올려서 삼겹살을 망치는 행위. 네? 아 야외 나가면 직화에 삼겹살 구워서 불만 나게 먹는 게 국룰인데 이게 오히려 나쁜 방식이라고요? 잘라보면 속은 과연 이것일까요? 보이시나요? 빨간 거? 안 익은 생고기 색깔이거든요. 저는 삼겹살을 구워먹는 최적의 장비로서는 바로 이런 노치팬입니다. 달인이 삼겹살 굽기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선정한 건 바로 무쇠팬. 캠핑 나가서 불 조절 못하고 삼겹살 태우지 말고 바로 이 무쇠팬 하나면 맛있게 삼겹살 구울 수 있다는데요. 지금 온도 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온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최적의 온도가 170에서 180도 사이가 되는데 한 175도. 자 지금 온도 재시면 175도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달인이 손바닥 감으로 측정한 온도는 대략 175도. 기계로 측정한 결과 오차는 겨우 0.1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손으로 재는 것도 힘들고 온도총도 없어. 그럼 그때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달인이 가져온 것은? 이거예요. 물입니다. 그냥 일반 물이에요? 일반 물입니다. 마시는 물. 팬 위에 삼겹살을 올리기 딱 좋은 온도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반 컵의 물. 이렇게 물이 팬에 딱 닿았을 때 사방으로 팍 퍼지기보다 순간적으로 딱 닿아서 사라졌을 때. 달궈진 팬 위로 물방울이 퍼지기보다는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라지면 그 순간이 바로 베스트 타이밍. 물이 떨어져갖고 수증기만 막 올라온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팬의 온도가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105도일 때 물을 뿌리면요. 물이 사라지기보단 이렇게 고여서 끓어오르지만 170도 이상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온도가 175도 이렇게 내외로 됐잖아요. 가장 고기 굽기 최적화된 온도거든요. 자, 이제 또 고기를 구워볼게요. 삼겹살 잘 굽는 온도를 맞춰놨으니 이제 고기가 올라갈 시간. 와, 색깔 좋다. 자, 고기에 너무 넣고 보다가 뒤집는 타이밍을 잊으면 안 되겠죠? 고기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팬에 올라간 상태에서 고기가 익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팬에 닿은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 됐을 때가 딱 올라오면 고기 뒤집는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구워지고 있는 면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전체 고기 두께의 3분의 1 정도가 노릇노릇한 색깔로 변했을 때 바로 지금! 이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갖고 표면이 굳어요. 그러면 육즙을 가두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먼저 구워진 부분에 육즙이 빠져나갈 수 없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순간에 뒤집으면 육즙 가득 삼겹살의 절반쯤 온 셈인데요. 이때부터는 고기를 바쁘게 뒤집어주셔야 돼요. 열심히. 에? 아니 삼겹살은 딱 한 번만 뒤집는 게 세간의 상식 아닌가요? 삼겹살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삼겹살은 한 번만 뒤집어라. 땡입니다. 삼겹살은 정말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어떠한 고기에 비해서. 한쪽 면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으니 그 다음부터는 표면이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야 한다는군요. 두께가 한 2cm 정도 됐을 때 구우는 고기는 한 대략적으로 한 20번 정도? 뒤집는 횟수는 고기 두께 곱하기 10입니다. 고기 두께가 2cm면 20번, 3cm 이상 되는 두꺼운 고기는 30번이죠. 이 고기 굽는 사람이 바꿔야 돼. 고기 굽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오래 구우면 고기가 맛없게 구워지고 타버리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고기 굽는 일은 집기를 든 사람에게 이름하는 게 원칙. 잘 뒤집어서 겉과 속 모두 잘 익은 삼겹살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가 다 구워졌어요. 저 지금 더빙하다가 상추하고 마늘 찾을 뻔했지 뭐예요. 자, 삼겹살 다 구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팬을 기울여서 모은 삼겹살 기름 활용해야죠. 자, 보시면 기름이 많이 빠지는데 돼지기름은 소기름보다 좋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나중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삼겹살 기름의 영원한 파트너 묵은지 증정해야죠. 기름에 그냥 튀기는 거죠. 튀기듯이 볶는 거죠. 기름 튄다고 불을 줄이면 안 됩니다. 강물에다 묵은지를 올려서 튀기는 것과 볶은 것의 중간쯤으로 조리해야 제맛. 이거는 뭐 말해 뭐해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한국 사람, 아니 전 세계인이라면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삼겹살, 묵은지, 그리고 쌀밥의 조합. 뜨거워서 입천장이 까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맛은 물론이고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영양적으로도 퍼펙트하네요. 다른 양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맛있는 돼지기름과 김치는, 김치에 이미 각가지 양념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볶으면 얘네들은 뭐 환상의 조합이라고. 나는 그래도 죽어도 이거보다는 수술을 해먹어야겠다. 분량을 또 입혀서.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무쇠팬도 좋지만 석쇠를 선호한다면 지금 바로 주먹. 자, 이거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부어 먹어야겠죠. 접어야죠. 접어가지고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변형. 얇고 넓은 석쇠의 양쪽을 구부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역자로 접어가지고 양 사이드를 접는데 가운데가 좀 높은 W. 가운데가 높은 W 혹은 도로에 있는 붉은색 콘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쇠가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올리면 기름이 떨어져도 스스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라인을 타고 흘러나가요. 숯불에 가깝게 구우면 분량은 입혀지겠지만 돼지기름이 바로 불 위로 떨어져 아닌 밤중에 불쇼를 해야 했지만요. 이렇게 삼각불처럼 만든 석쇠에다 고기를 올려두면 분량은 분량대로 입혀지고 기름은 대각선을 타고 좌우로 빠지게 되니 또 안전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구워져서 고기 표면이 타지도 않는 데다 속까지 잘 익힐 수 있으니 캠핑 가서 석쇠로 고기 구울 때 가히 완벽한 장치라 할 수 있는데요. 느끼한 삼겹살 기름은 적당히 빠지고 분량까지 먹으면 완벽한 삼겹살의 탄생. 고기의 단면 그 어디에도 덜 익은 곳은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죠. 되게 부드러운데 속은 약간 쫀쫀한 느낌이 들어버리네. 고기 굽기 달인으로부터 제 1교시 삼겹살 수업 들었으니 제 2교시 과목은 돼지 목살 되겠습니다. 목살을 구워놓으면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잘못 구웁니다. 삼겹에 비해서 목살은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목살도 네. 제가 굽는 방식으로 구우면 삼겹 못지않게
소고기 못지않게 맛있어요. 담백하지만 삼겹살에 비해 지방이 적은 목살을 맛있게 굽기 위해선 소금이 핵심. 소금을 뿌리면 모든 고기는 마찬가지야. 뿌려놓고 조금 지나면 소금이 녹으면 상추압으로 인해서 녹으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분이 위로 올라와요. 상온에서 목살에다 소금을 뿌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고기 안으로 소금이 침투하는데요.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방울이 올라왔다 다시 물방울 다시 내려가요. 녹아내린 소금 위로 슬며시 올라오는 물방울. 그리고 이 물방울이 다시 들어갈 때가 목살의 골든타임. 그때 고기를 굽는 거예요. 옆으로. 자, 이제 불 위로 돼지 목살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직화 안 됩니다. 은은한 복자열로 장시간. 이건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맛있는 목살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대략 30분 이상. 온도는 110도에서 120도 사이가 적당하고요. 빨리빨리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달인의 비법은 기다린 시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게 꼭 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살은 먹으면 육포하고 햄하고 중간 정도 맛이 이렇게 구워놓은 이런 부분이 육포 같은 맛이 나요. 이런 이제 지방이 조금 섞인 부위를 먹으면 햄 맛이 나고. 그래서 준비한 목살구이 블라인드 테스트. 크게 벌려. 달인이 구운 돼지 목살을 어떤 고기라고 생각할까요? 구운 거예요. 구운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요. 스모크해. 그리고 좀 씹다 보면 베이컨 향도. 꿀향? 베이컨 향?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맛있는데? 돼지 목살이에요. 오, 대박. 아, 진짜? 네. 소고기 그렇게 써? 말이 안 돼. 숙성을 시켰나? 잘 재놨다고 그러는 거 소금 간 말이었어. 목살 원래 저희 목살을 좋아하는데 네. 약간 퍽퍽하고 담백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오늘 뭐 식감 자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이렇게 쫙쫙쫙 갈라지는 느낌의 식감. 돼지 목살도 아예 다른 고기로 재탄생시키는 이승열 달인. 앞에 삼겹살 목살은 몸풀기였고요. 이제부터 전공 분야죠. 기분은 그냥 갖다 둬도 흐르는 거 보이지. 정통 텍사스 바비큐의 진미. 이게 소고기 차돌 양지 브리스켓 바비큐의 꽃입니다. 달인을 월드푸드 챔피언십 심사위원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던 텍사스 바비큐. 잘 구운 소고기 차돌 양지를 각종 곁들임과 함께 먹으면 몸은 한국에 있어도 입속은 이미 텍사스. 기분이 저기압인 사람도 달인의 고기 앞에선 살을 녹아내릴 수밖에요. 지금 이게 돼지고기 어느 부위죠? 이게 돼지 어깨살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비교적 근육이 많아서 장조림이나 스튜에 주로 쓰이는 돼지 어깨살에 머스타드를 잔뜩 바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홍채로 들어가요? 네. 달인의 훈연통에 폴드포크, 삼겹, 브리스켓이 가득합니다. 브리스켓이나 폴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그냥 넣어두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마다 사과 주스를 뿌립니다. 표면에 얘를 뿌려주게 되면 얘가 그 안착이 당분이 안착이 되면서 훈연 효과를 더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훈연통에 넣어둔 고기를 살펴봐야 하는 달인. 맛있는 고기를 향한 정성이 신생아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네요. 자주 들어오실 때는 일주일에 한 세 번? 거의 일주일에 네 번은 가게 있으시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야전 침대 놓고 잤거든요, 저기서. 홀에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좀 잠은 편한 데서 주무시면 좋으실 텐데 힘들죠. 세상 일이 편한 대로만 살면은. 길게는 2시간인데 짧게는 1시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또 가서 불 보고 와서 또 눕고 이러면 그냥 눕는 순간 그냥 코골아요. 냅두면 알아서 맛있어지는 고기는 없습니다. 꾸준히 돌보고 손을 써야 바비큐는 그 참맛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달인이 가게에서 숙박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요 거뭇거뭇한 고기가 다크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숨만 내니까 툭툭 나와요. 그
근육이 많은 돼지 어깨살이지만 달인의 손을 거치면 잘 삶은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손으로도 쭉쭉 찢어지는 폴드포크가 됩니다. 한우 특불 꽃등식으로. 달인 왈 오히려 소고기가 쉽답니다. 소고기는 한 번만 뒤집으면 되거든요. 스테이크 할 때 소고기는 한 번만 뒤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건 배를 덮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뒤집는 타이밍. 대신에 소고기는 굽기 정도를 잘 맞춰야 돼요. 손가락 세 개 보세요. 네. 요것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검지를 갖다 댔죠? 그럼 이거 눌러보세요. 네. 누르는 강도를 느껴보세요. 레어. 미디움. 웰던. 뒤로 갈수록 점점 여기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고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익힘 정도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정도가 이제 믿는 거예요? 네. 미디움 정도가 있어요. 스테이크 칩을 없어도 대박이 나죠. 지금 제가 힘들게 이 가게를 이렇게 꾸려놨는데 사실 후계자가 없어요. 내 친자식도 하기 싫었는데 남이라고 이거 하려고 하겠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과 고기를 맛있게 굽는 일은 천지차이죠. 힘든 일이지만 달인의 눈은 고기 앞에선 언제나 반짝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은 기술을 누군가한테 다 줘서 그 친구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발전하는 바비큐를 한국에 뿌리는 걸 정착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잘 구워낸 진짜 고기, 달인 덕분에 눈으로 잘 먹고 갑니다.